경쟁의 중심에 선 공수처 얘기입니다. 공수처가 출범 1년을 앞두고 이딴 구설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논란을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105명 중 88명이 통신 조회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제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게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도 아무런 직책이 없던 지난 10월 5일 날 공수처에 통신 조회가 이루어졌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또 국내 언론사 기자 약 120여 명이 통신조회 대상이 됐고요. 국내 언론사뿐이 아니라 아사히와 도쿄신문의 서울지국 소속 기자들도 이 논란에, 통신조회 논란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 논란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전기통신사업법을 볼 수밖에 없어요. 83조에 통신 비밀의 보호라는 제목하에 규정이 있는데 1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도 통신 그 비밀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3항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상 필요할 경우에는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통신사에 전화해가지고 누구누구 통신자료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요청서가 필요해요. 그 요청서에 요청 사유, 그 사람과의 관련성, 필요한 범위 이런 것들을 적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수사의 목적이 없이 수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통신 자료를 받으면 형사처벌되는데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징역 5년 이하,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그 통신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이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공수처는 아무나 수사할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예. 고위공직자 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 데가 공수처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국회의원들 뭐 88명이 됐지 100명이 됐지 모르지만 국회의원은 공직자라고 하니까 그렇게 치고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가 공직자입니까? 아니고 네. 기자가 그 공직자입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그 외국 언론사의 그 기자를 보고 공직자니까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다? 이건 전혀 그 말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진우 공수처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공범일 경우에는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예. 그 기자 120명 외국 그 소속 기자 뭐 몇 명 이런 사람들이 공범으로 엮일 수가 있나? 제가 봤을 때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4항에 요청서를 갖다가 밝히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우리가 요청을 하는지 사유가 적혀 있을 거고 그 사유가 적정하지 않으면 이거는 형사처벌 받을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두고 여야의 충돌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검경에 물어보면 수사의 기본이랍니다.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면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다고요. 수사의 기본이라고요? 사퇴하는 게 기본이고 감옥 가는 게 기본입니다. 김진욱은요. 무슨 말 같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합법적인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 야당이 사찰이라고 때를 썼습니다. 그 내역에 야당 의원이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쇼를 벌인 것입니다. 권력의 주구 역할을 하고 있는 야당 뒷조사나 하고 있는 공수처 반드시 해체시키는 것이 당연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폭락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의 심각한 내용 이걸 외부로 눈에 돌리기 위해서 이런 뻔한 술수를 쓰고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네, 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선 전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글쎄, 윤원중 원내대표도 본인이 통신조회를 당했다면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걸 묻고 싶고요. 저는 이 공수처 설립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정기관을 새로 만드는 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정기관이라는 게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조금만 생각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검찰도 보면 내부 감찰이 있고 법무부 감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검찰 권력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권에서는 이 검찰을 못 믿겠다고 그래서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뭐 등등을 이제 이유를 들면서 세운 게 어디겠습니까? 공수처잖아요. 그런데 네. 공수처면 그러면 공수처가 이 검찰 기존의 검찰의 수사 방식과는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공수처장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찰도 하는데 왜 우리한테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공수처장이 공수처가 왜 생기는지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라든지 이번에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지금 이게 합법과 불법의 문제 차원을 넘어서서 과잉으로 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우리 헌법 정신에
개인의 이런 정보의 자유라든지 이런 걸 침해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은 그냥 다 해버린 겁니다. 검찰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1년에 하는 사건이 300몇십 건인데요. 그중에서 이 통신조회를 한 게 280건입니다. 80만 건입니다. 전국에 있는 3천 명의 검사가 50개 지검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 단일기관에서 수사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거기서 12건 사건 중에 지금 드러난 것만 한 180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핵심 유력 인사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공수처를 누가 통제합니까? 이거 조사 누가 합니까? 감사원이 할 수가 있어요. 내부 감찰이 있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이런 세계 유례 없는 지금 권력기관을 만들어놨어요. 바로 그 부작용들을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왜 공수처가 이런 기관이 만들어지면 문제가 되는지를 아마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아마 실감하실 겁니다. 네, 여야 후보 역시 논란에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의 직권남용이나 부실수사나 검찰의 범죄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국민적 합의에서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아마도 이게 불편한 사람들은 철폐하고 싶을 것 같은데 저는 공수처에 의해서 자신들의 문제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제 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이 공수처장 사표만 낼 것이 아니라 당장 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 어떤 때 이런 짓거리를 하고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께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었는데 지금 최지문 교수님 윤석열 네. 후보는 구속 수사까지 해야 된다. 김진욱 검찰총 공수처장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공수처 존폐 논란으로 좀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후보가 너무 과하게 얘기하신 거고요. 공수처장 지금 고소돼서 조사받게 돼 있어요. 지금 고소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수사하겠죠. 그런 이제 일단 검찰이든 공수처든 이게 통신조회 저는 기본적으로 통신조회 이렇게 많은 사람 한 걸 비판적입니다. 공수처가 그렇게 많이 한 거 너무 광범위하게 뭐 불필요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모든 걸 다 밝히지 않았으니까 광범위한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검찰도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통신조회라고 하는 게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 그 피의자가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통신조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 위치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통신 내용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소유가 누군지를 보기 위해서 통신조회를 하는 건데 이게 법이 너무 느슨하게 돼 있다 보니까 통신조회를 그냥 무작위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 이것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공처의 잘못은 이걸 너무 광범위하게 불필요하게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모든 걸 다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까 정영진 변호사 얘기처럼 그 요청할 때 요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만약에 필요하면 다 공개 하고 왜 이런 이 사람은 왜 했는지 이게 정말 수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를 밝힐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검찰이 안 했던 거 공처가 한 건 아니고 공처가 과하게 한 것은 비판할 수 있지만 이거 자체가 사찰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올렸던 글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본인과 측근의 업무용 휴대전화 14개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를 공개를 하면서 국가기관의 전방위적인 사찰 이렇게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본인과 측근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전방위적인 사찰이고 조작이고 공작이고 감사고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불법 수단조차도 거리낌 없이 동원됐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자 야당일 때는 사찰이고 또 여당일 때는 합법이고 여야 모두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많고 적고의 문제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지 여부는 수사 목적의 정합성이 있는지 여부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법상에 요구할 수 있는 통신 자료가 뭐냐면은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아이디, 그다음에 주소 가입일 해지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아이디만 있으면은 밝힐 수 있는 게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무지무지하게 많다고요. 제가 대법원 판례를 찾아봤거든요. 대법원 판례 중에 이 관련된 판례가 어떤 게 있냐면 수사기관이 정보자료 제공 요청 권한을 남용했을 때에는 위법하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 목적에 대한 정합성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뭐 사과는 당연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도 추궁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난달 30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번 논란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수사 능력도 형편없어. 수사 방법도 모르고 수사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처장, 차장에 임명해놓으니까 멋대로 하는 거예요, 멋대로. 결국은 우리 김진욱 처장도 그러니까 지금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마워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이. 그건 지나친 말씀입니다. 지나친 게 네. 뭐가 지나쳐요? 저희가 윤 후보님에 대해서 한 것이 3회, 중앙지검에서 한 것이 4회, 그 배우자님에 대해서 한 것이 저희가 1회, 검찰이 5회. 그런데 왜 저희만 가지고 그 야 사찰이라고 그러시는지, 그건 저희는 그 검찰에서 통신조회, 통신 자료 조회한 게 59만 7천 건, 그 다음에 경찰에서 한 게 187만 7천 건이고 저희가 135건입니다. 330만 건 처리하면서 통신조회를 282만 건 했어요. 왜 그 사건 처리는 쏙 빼고 통신조회 282만 건 한 것만 이야기합니까? 국민들 그, 속이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통계는 못 보고 지금.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